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저 높은 바위산이 황석산입니다. 임진왜란 때 외적과 맞서 싸운 장군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함양군 서하면 이 계곡 주변에는 경치가 좋은 관계로 조선시대부터 정자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기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시를 읊던 정자입니다. 동호정이라는 정자인데 이 주변 하천에 거연정, 농월정 등 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유명한 정자죠. 여기 정자 이름은 동호정입니다. 동호정.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농월정이라는 정자가 또 멋지게 지어져 있죠. 아주 산수가 좋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자, 서상면 쪽에서 덕유산 줄기죠. 자, 덕유산 줄기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정자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정자 주변에도 이렇게 아주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동호정에 이렇게 멋지게 서 있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하기 좋죠? 물놀이 하면서 여기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선비들이 시를 한수 읊어가면서 오소작은 목각에 새겨서 걸어 놓으면 후손들에게 전해지죠. 지금도 많은 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입합니다. 범죄신고는 11땡이죠. 그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일명 천공 스승이 2017년도에 여기서 농작을 하나 구입해서 본부로 삼았던 곳입니다. 여기서 본부 개소식을 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죠. 천공이 여기서 세력을 규합해서 그리고 서울로 진입한 걸로 보면 됩니다. 황석산 중턱인데 마을이 꽤 큽니다. 이곳을 지나쳐야 있는 것 같습니다. 천공이 방해를 하는지 아주 좁은 막다른 골목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여기서 보니 들릴 곳이 없습니다. 다시 빠꾸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근처인데 내비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신선농원 우전길 11땡번 그리로 가고 있는데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연정 서산서원이 있는 우전마을로 들어섭니다. 우전마을 우전길 11땡번지에 천공이 2017년도에 이 본부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천공이 있었던 본부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km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신선농원이라고 있네요. 신선농원. 사과 표시에 신선농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아마 신선농원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것 같습니다. 1km 더 올라가면 됩니다. 와, 고바위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가 신선농원 본거지입니다. 천공이 2017년 여기에 본부를 세우고 한동안 기거했던 곳입니다. 아, 고물차 갖고는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우, 꺼졌다.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덕유산 줄기로 황석산과도 연결되어 있고 상당히 고지대라 전망은 좋습니다. 여기가 우전길 11땡번지로 천공이 본부를 세웠던 곳입니다. 천공의 본부에서 내려오다가 차도와 만나는 내리막길에서 엔진이 또 한 번 꺼져 차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60년 고개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덕유산 길입니다. 60년 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대전 가는 고속도로 상에는 60년 길 밑으로 4km에 가까운 터널이 있죠. 그 터널을 피해서 지금 60년 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도로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60년국의 정상입니다. 이제 전북 장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상인데 이제 서쪽으로 가면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동쪽은 경상도. 재미난 장소죠. 산사가 아주 좋죠. 장수군 쪽에서 바라본 백두다간 60령 터널입니다. 함양군과 장수군, 무주군 무풍면에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경상도 말을 씁니다. 김천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경상도 말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은 물론 전북 무주군 무풍면입니다. 먼 길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구경 한번 잘 했습니다. 부산 갔다가 경남 고성 갔다가 진주에서 하루 묵고 그리고 함양 들려서 천공이 2017년 본부로 세웠던 농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장수군을 거쳐서 진안군 용담댐을 거쳐서 금산 대전을 거쳐서 우리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